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딱 얘기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자주 있진 않는데요. 오늘은 좀 설교 제목을 얘기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두 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상반돼요.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증오하신 사람 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도 그렇지만요. 특히 성경은요.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와 대조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해 보이는 것도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같은 점과, 그러니까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분리하고 나눠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분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교하고 대조할수록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진리가. 그리고 명확한 구분점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증오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대조해 볼수록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이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 제법 유명한 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 판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알고 봤더니 우리가 개역 성경에 속았던 거죠. 팥죽이 아니라 콩죽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팥 심은 데 밭나고 콩 심은 데콩 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팥과 콩을 엄밀히 구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팥죽인 줄 알았더니 콩죽이었죠. 자, 이 콩죽 한 그릇 때문에 이제 장자권을 판이 부분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 해석하게 보면 반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반복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강조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더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각 복음서에 한 번만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사복음서 내내 네번다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강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주의하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 창세기 25장 사건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세 군데 더 언급되면서 성경에 네 번이나 언급이 되는 사건이에요. 특히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인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음식 한 입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제 한 그릇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한 입의 음식에 장자권을 팔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에서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에서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죠. 또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하였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이 로마서의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의 말라기 1장 2, 3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총 구약 두 번, 신약 두 번에 이 에서와 야곱을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증오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자, 흔히들 사람들이 특히 현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분으로 여길 수 있어요. 다 오냐 오냐 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 증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성경인 것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명령처럼 야, 그래도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 너또 겉면까지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도 증오하십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인격체라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왜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증오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있으세요. 동성애자들이 미국에서는 특히 거리를 행전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신다. 그럴듯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면은 아 마치 그게 진리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증오하신다라고 혐오하신다라고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이게 이제 TV 통해서 오염된 사상들이에요.
언론이나 TV나 뭐 매체들, SNS 등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진리인 것처럼 오염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거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진노의 자녀들이다,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원수들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결국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증오하시느냐?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에 차별을 두시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라. 그런즉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발견하리라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 자신을 찾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말 찾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 발견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얼마나 증오하셨냐면요. 자, 우리가 에서가 한 일들을 하나씩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왜 사람을 이렇게까지 증오하실까 할 정도로 증오하세요. 자,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해왔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계속 사랑해오셨죠.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당신께서 어떤 점에서 저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었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에서는 증오하였으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그의 산들과 그의 상속지를 황폐하게 하였도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에서를 그냥 증오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대대로 에서의 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해서 그의 산들, 에서가 사는 곳이 산지거든요. 그걸 에돔이라고 해요. 에서가 사는 지역을. 에돔 지역을 그 산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 산들과 상속지를 황폐하게 하겠다. 용들을 살도록 하겠다 했어요. 자,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나타내죠. 용들은 마귀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때로는 이 새들처럼 영들로 이렇게 비유해 주는데요. 이사야서 3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 에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즉 그곳의 계울들은 이 에돔 지역, 에서가 사는 대대로 사는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진토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토지는 불타는 역청으로 변하리라. 계속 불타는 곳이 될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니 그것의 연기는 영원토록 올라가리라. 그것은 대대로 황폐하게 되리니 영원 무궁토록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했어요. 자, 이게 어디에 대한 예언이냐면 주의 날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에돔 지역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상의 눈에 보이는 지옥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건데 그게 에돔 지역에서 펼치실 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에서를 얼마나 증오하셨으면 걔가 그 사람이 사는 또 대대로 살았던 그곳을 그렇게 영원히 불타는 곳으로 만들 것이냐. 천년왕국 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산채로 던진다. 지옥을 던진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이 그때는 눈이 실족하거나 눈을 뽑아버려서 차라리 이그 불구가 돼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눈 한쪽 눈을 가지고 산채로 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때 실제로 몸째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천년왕국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도 눈에 보이고 지옥도 눈에 보여요. 그리고 마귀는 천년 동안 갇혀 있죠. 그러니까 죄를 거의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우리가 좀 교리적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서를 증오하셨는가? 도대체 뭘 했길래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윗처럼 살인을 했어, 간음을 했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물론 살인을 하고 간음해서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에서는 그렇게도 안 했는데 증오하세요.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서는 일단 속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 profane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 아까 설명드렸죠?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인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음식 한 입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자,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에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첫 번째 이거예요. 속된 사람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영적인 것들을 경시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질주의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경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거죠. 에서는 어땠어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고 자기가 직접 먹을 수 있는 음식 한 입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속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증오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인간적인 이렇게 생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 소년들이 자랐으니, 쌍둥이로 태어났죠. 근데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같이 태어났죠. 근데 그 소년들이 자랐어요.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요, 들사람이었더라 했어요. 열심히 사냥해오고 들에서 해오고, 그 당시에 특히 천막을 치면서 생활하는 이 가족들에게는, 이 에서의 가족, 그 다음에 이삭의 가족들에게서는 이런 사냥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기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천막들 안에 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더라라고 그랬어요. 에서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막 잡아오고 막 그럴 때, 야곱은 그냥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천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평범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일찍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나이가 늦게 한 40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능력 있고 일 잘하고 결혼도 일찍 해서 자손도 있고 이런 아들과 집에 맨날 있고 그 다음에 결혼도 아직 못한 노총각이랑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더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40도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야곱 50도 훨씬 넘어서 나중에 결혼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죠. 죄송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결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 주시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보시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이것이 이 사람의 결정하는 거예요. 32절에 에서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죠.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렇게 하죠. 이 장자권이 아무 소용이 없던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자, 이 산, 저 산, 이렇게 다니면서 사냥하고, 잡아오고, 몹시 지치고, 입이 마르고, 뭐, 눈은 쏙 들어가고, 배는 꼬르륵거리고, 당연하겠죠. 근데 당장 이 욕구가 하나님 주신 엄청난 약속인 장자권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자, 이 육신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바로 지금 당장 줘. 나 이게 지금 필요해. 필요가 아니라 욕심인데 필요야. 지금 당장. 자꾸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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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게 육신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거머리에게는 주소서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두 딸들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으니 진정 네 가지가 충분하도다라고 말하지 않느니라 하면서 리스트를 얘기합니다. 욕심이 이렇습니다.
말거머리처럼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머리가 피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소서, 주소서,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이거 달라. 그런데 절대 만족이 없어요. 이게 이제 육신의 특징이죠. 근데 이 육신의 요구는 순간적이에요. 자, 지금 콩죽을 먹었다고 해서 앞으로 배 안 고픕니까? 아니죠. 또 배고프죠. 만족은 결코 없어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근데 순간 잠깐 달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욕심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뒤바꿔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원을 이 순간의 제단에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는 정반대의 관점을 가졌거든요. 불신의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신지 아시겠죠?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34절에 보면요. 이 장자권을 얻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야곱은 이 장자권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서요. 34절에 무엇을 주냐면요. 빵을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콩죽만 주는 게 아니라 빵도 더 얹어줘서 야곱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그거 먹고 좋다고 해서 길을 떠났죠. 나중에 후회한 건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나중에 그게 현실이 됐을 땐 후회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회개 기회도 얻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물질주의인 거죠. 이것만 눈에 보이는 이것만 모든 것을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 사람들이 많이 이 물질주의에 오염돼 있어요. 모든 가치를 돈으로 매겨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매기려고 해요. 이런 사고방식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사고방식인 거죠. 하나님 반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너무나 존중을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봤을 때는 에서는 참 현대 철학의 선구자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택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반대죠. 지금 에서가 결혼을 할 때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서가 그 뒤에 누구랑 이제 처음에 이제 아내로 맞이해지는 사람이 헷의 딸들이었는데 헷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 함의 자손들 중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그 자손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내로 맞아들인 여인은 이스마엘의 딸 마할라십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특히 거부당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아내를 했죠. 그리고 그녀의 아내들의 이름은 이제 유딧 그리고 바스맛인데 이름이 이제 칭찬받는 그리고 바스맛은 향기로운 브에리는 나의 우물 이렇게 세 명의 아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하나님께 거부당한 사람들이 좀 칭찬할 만하고 또 만족을 주는 우물처럼 만족을 주고 또 향기롭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반대였어요. 마치 롯이 소돔을 딱 봤더니 에덴 동산같이 주의 동산같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집트같이 보였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집트를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좋게 본 거죠. 그런 관점, 믿음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를 바꿉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관점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육신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죠. 자, 34절로 돌아오면은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하고 25장이 끝난단 말이죠. 에서가 경시한 이 장자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에서, 이삭으로 물려왔고 이삭에서 이제 에서에게 올 수 있었는데 결국은 야곱에게 갔죠.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장자권이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때 두 배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거절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아직 땅을 상속받지 못했어요.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천막들에 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권한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12장 3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하나인데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복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이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복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받고 이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게 이제 대대로 이어지는 것인데 에서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었는데 본인이 거절했어요.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기 때문에 결국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계보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에서를 낳고 에서는 누구를 낳고 해서 계보가 에서의 계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계보에서 빠지게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언자였듯이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예언자고 이삭도 예언자고 야곱도 예언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능력까지도 함께 주신 거예요. 이 장자권과 함께 이런 축복들이 다 있는데 다 한 입의 음식 가지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유산이 약속돼 있어요. 에서처럼 약속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먹을 거에는 잘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더 마르고 이러신 분들, 잘 통제하시는 분들. 그런데 다른 걸로 이렇게 어려워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절대 고난은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벼운 고난이 싫어가지고 나중에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그 영광의 비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 영원한 거고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일 뿐인데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어마어마한 유산과 보상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지금 한순간에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지금 한순간에 뭘 참아야 될 수도 있고 절제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한순간에 내가 죄를 짓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그런데 그 한순간의 욕심, 그 욕망 한순간에 그 성적인 쾌락, 어떤 것, 어떤 음식, 뭐 어떤 뭐 등등을 그런 걸 못 이겨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들을 쫙 적으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그 도시들을 여러분이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 육신의 일들 못 참고 그냥 해버려가지고 그 도시들 받을 수 있는 보상들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속된 거죠. 고작 그런 것들에 날려버린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성에서 땅을 치고 후에도 소용이 없겠죠. 마릴린 먼로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스타였죠. 미국의 이제 여자 영화 배우였는데 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남성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죠. 또 성적인 아이콘으로 등장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는 젊다, 아름답다, 돈이 많다,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는다. 왜?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왜일까?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녀는 결국 세 번의 결혼을 실패했고요. 술과 남자와 마약에 찌들어 살다가 결국 수면제 20알 먹고 자살을 했어요. 만약에 세상에 물질적인 게 다라면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죠. 인기 있죠. 돈 있죠. 뭐 다 있죠.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예를 보여주셨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고 중간에 강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벨리알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고 젊어서 엘리야 집안의 모든 자손은 앞으로 젊어서 다 죽을 거고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저주까지 내리시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원칙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일찍 찾고 이러면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고 그냥 우선순위에 낮추고 말만 뭐 사랑한다 하지 실질적으로는 등한시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점 등한시하겠죠.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나 딱 하나 한 마리로 하라면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최고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에서는 둘째로요. 악을 행하는데 빠른 사람이었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섯을 주께서 증오하시나니 진정 그분께 가증한 것이 일곱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봤더니 다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떤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사람의 사람의 몸의 일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17절에서 19절 곧 교만한 시선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들과 사악한 상상들을 고안하는 마음과 가해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들과 거짓말들을 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다 증오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또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 그 발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육신은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돼. 엄청 급한 것처럼 재촉을 할 겁니다. 마치 광고, TV 광고처럼요.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광고하잖아요. 마감 임박, 오늘만 세일하는 거라고. 오늘 지금 이거 주면 사은품 이것도 드린다고. 아, 이건 꼭 사야 돼. 이렇게 하게끔 만들잖아요. 마귀가 더 똑똑하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꼭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처럼. 에서는 이랬어요. 지금 내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안 죽어요. 제가 봤을 때 에서 그때 홍죽 안 먹었다고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삼손 데릴라가 결국 데릴라와 관계 통해서 결국은 삼손이 배신당하고 결국은 잡혀서 눈도 뽑히고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 데릴라가 매일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이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했어요. 너무 졸라대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막 용사라도 그렇게 계속 하면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아예 딱 끊어내고 이렇게 듣지를 말아야 돼. 너 죽었어. 우리가 육신에게 대하는 자세. 너 죽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죽었어. 너는 지금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말하는 것뿐이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간주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여기는데 너는 더 이상 원할 게 없다. 원하는 게 없다. 너는 죽었다. 내가 원하는 건 이제 새 사람이 원하는 거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나 속이려 하지 마. 믿음으로 외쳐야 돼요. 거울 보면서 하셔도 돼요. 네가 문제야. 자, 어쨌든 그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자, 에서는 굉장히 서둘러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야곱이 오늘 장자권을 내게 팔라 이러니까 주저도 없이 내가 지금 주겠다. 야곱이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나에게 맹세하라. 이날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그랬더니 알겠다. 내가 당장 지금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싸워야 되는데 바로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패배주의에 쩔어버린 겁니다. 패배주의에 이제 그 사람이 너무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개 데리고 실험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렇게 실험하면 욕먹을 텐데 예전에 개를 묶어놓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문. 그런데 묶어놨기 때문에 못 나가죠. 그런데 그때 전기충격기로 이렇게 하면 아파가지고 깨갱깨갱 한다 그러죠. 처음에는 막 빠져나오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문을 향해 빠져나가려고. 그런데 묶여있으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몇 차례 더 하면 처음 깨갱깨갱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전기충격기 줘도 안 움직여요. 움찔하고 안 움직여요. 나중에는 문을 열고 목줄을 풀어놓고 전기충격기를 해도 안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한 번 패배하면 두 번 패배하기 쉽고 두 번 패배하면 열 번 패배하기 쉽습니다. 패배를 계속하면 그 부분에서 이게 이 승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된 사람이 안 되려면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절대 지금 바로 당장 굴복해버려서는 안 되겠죠. 다윗도 결국은 여기에 굴복한 거죠. 순간적으로 봤던 나체의 여인을 보고 지금 당장 데려와라. 여기서 굴복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것도 줬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만약에 그게 너무 적었다면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더 줬을 거야. 그런데 어째야 너가 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경시하고 내가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욕심 낼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한 20여 년 전에, 지금은 20여 년 정도 됐겠죠. 영국의 과학자들이 세계 32개의 도시에서 보행자들의 걷는 속도를 측정했었던 때가 있어요. 이제 한 2000년도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놀란 것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인의 걸음 속도가 약 10년 만에 10%가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엄청 빨라졌다는 거예요. 전체 평균 걸음 속도는 시속 5.63km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마음이 바빠져서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이런 것들의 이용이 증가해서 매 순간 무엇인가 생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제 복이 빨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바빠지고 빨라진 시대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그런 특징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다니엘아 너는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말들을 닫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이들이 그 끝이 오는 때에 되면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속도의 증가와 지식의 증가가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냐면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배웠어요. 막 열심히 빨리 바쁘게 이것은 하는데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길 가운데서 번영하는 자로 인하여 사악한 계책들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안달하지 않고 쉬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다려야죠. 여러분 정말 능력이 필요하면요. 너무 막 힘들게 사투를 벌이는 죄가 있다면요. 여러분 싸우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문제예요.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죠. 19세기경에 영국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이유로 믿음 때문에 사형을 불합리하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사형 집행인에게 손목시계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시계는 당신이 가지시오. 내게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시간이 없는 영혼으로 간다오 하고 시계를 오히려 선물로 주고 갔다고 그래요. 사형 집행인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집이 영혼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곳에서 살 거예요. 우리 중에 에서와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는 자신이 완전히 바보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미 후회해도 그때 너무 늦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렇게 증오하셨죠. 근데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야곱 보면요,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게 없어요. 결혼 문제 넘어가고 야곱은 굉장히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기도 많이 하고 찬탈자, 이름 자체가 찬탈자,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정말 자기 꾀를 많이 굴리고 머리 많이 굴리고 그런 사람인데, 야곱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자기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걸 너무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의 천사랑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레슬링 합니다. 맞붙어서 싸워요. 그럴 때 성경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놓지를 않았거든요. 저를 축복하소서, 저에게 복을 주소서, 저를 복을 주소서, 절대 안 놨어요. 자기 다리가 탈골이 되도록 맞을 때까지도 안 놓고 제발 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그 기복신앙이 잘못된 게 잘못된 문제지 하나님의 복 자체를 바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기복신앙의 정의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 사람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어서 그래요. 지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를 기복신앙이라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면 돼요. 그걸 막 간절히 바라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증오하였느니라.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또 기꺼이 거기에 순종하려는 의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 여기에 있는 무리들, 또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정말 그들의 인생 여정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싸움이, 이 믿음의 영적 싸움이 다 끝날 때 주님을 의지한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주님께서 잘하였다 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바라고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희의 소망, 저희의 복된 소망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뜻을 두거나 애정을 두거나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또 그리스도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